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경인TV에서 공모하는 영상 출품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상이든지 만들어서 공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명관이가 우리도 권리가 있다라는 슬로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개인별 지원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개인의 특성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리구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를 받아 그것을 조사를 하고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후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공공후견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보고 계십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팜플렛도 보여드렸습니다. 교육실에서는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명관이를 위해서 GPS 사업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소장님께서 GPS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GPS를 공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알림이 기기 보급 신청서를 썼습니다. 줄임말로 GPS입니다. GPS란 위치 추적기로서 치매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명관이도 어려서는 밖으로 나가서 엄마의 애를 태운 적이 참 많습니다. GPS가 있다 보니 컴퓨터로서 언제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GPS 기계를 명관이가 목걸이처럼 차고 다닙니다. 요새는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애견들에게도 GPS를 달아줍니다. 애견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아주 좋은 기기입니다. GPS를 주신 복지부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